네, 안녕하세요. 명장 예능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 피플라이프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토너먼트 베스트 TV 시즌 세르지우 부스케츠 은카 7카 되겠습니다. 시세가 5천만 원대. 5월 97회 스페인 출신 급에 14, 189cm, 76kg 마름 체형의 왼발삼 오른발호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55, 슛 75, 패스 91, 드리블 90, 수비 94, 피지컬 94 되겠습니다. 개인기 4성, 명성 월드클래스 고투성은 없어요. 뛸 수 있는 포지션은 CDM, CM, 중앙 수비형 미드필드와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 있습니다. 히든 스텝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속과가 매우 낮아요. 55면요 거의 양로원급의 그 달리기예요. 거의 약간 50대 60대의 조기축구에 느리다라는 거죠. 골격정력 80, 위치선정 90, 짧은 패스 101, 시야 99, 긴 패스 92, 프리킥 81, 드리블 91, 볼컨트롤 98, 반응속도 98, 대인수비 92, 가로채기 100, 헤더 81, 슬램태클 93, 몸싸움 90, 스태미너 102, 적극성 98, 침착성 101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해보자면 홀딩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입니다. 이것은 포지션 용어로 따지면 앵커맨이라고 있거든요. 닷 같은 배에서 닷을 놓듯이 딱 중심 축을 잡아서 전진 나가는 홀딩 미드필더 성향의 부스케츠인데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볼을 배급하고 후방에서 볼을 풀어주고 연계해주고 킬패스해주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스피드가 많이 늦지만 수비력이 상당히 좋고 무엇보다 점프가 좀 아쉽네요. 키는 있는데 점프가 아쉬워가지고 이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헤딩 경험에 있어서는 점프가 좀 필요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격적인 능력은 좀 결여돼 있어요. 그렇게 좋진 않은데 다만 수비적이거나 패싱에 있어서는 후방에서 빌드업할 수 있는 그래서 티키타카 축구라는 바르셀로나에 상당히 어울리죠. 티키타카 짧게도 연결했다가 부스케츠가 한 방에 찔러주는 킬패스도 있듯이 말이죠. 자, 추천 개인 주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케츠는요 일단 공격 후방대기 패스 차단 소극적 차단 공일 수삼으로 해주세요. 수비에 최대한 기여를 하고 후방에서 찔러주는 킬패스 연계 패스로 풀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게임 들어와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경기 시작합니다. 이번 리뷰는요 세르지오 부스케츠 되겠습니다. 일단 볼 컨트롤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드리블과는 달라요. 예, 본인 자리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고 드리블은 뭐 이게 좀 제끼면서 가는 건데 볼 컨트롤이 좋아서 이렇게 빌드업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스피드는 느립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패스는 비교적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써봐야겠죠? 부스케츠가 볼 받으면요 이렇게 후방 빌드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야 이거 됐어요. 야 한 방의 패스로 이렇게 올라왔고 네 코너킥까지 얻어낸 상황. 부스케츠 네 볼 컨트롤을 통해서 최대한 볼을 소유를 하는 그런 축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 축구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짧은 패스 긴 패스가 둘 다 능해요. 그걸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부스케츠입니다. 자, 들어간 선수 봤어요. 네, 요런 거 이게 부스케츠의 완벽한 패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스케츠 그렇죠. 침투하는 선수를 잘 바라봤고 부스케츠가 마무리를 오른발 스팅. 오, 자, 부스케츠가 방금 슈팅을 했지만 사실 중거리 슈팅이나 슈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침투하시는 것은 금물 홀딩 미드필더로 써주세요. 부스케츠가 스피드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자칫 공격이 실패했다가는 봉변당할 수 있습니다. 자, 부스케츠 사이드 방어는 어떨까요? 아, 깔끔해요. 아, 이거죠. 오케이. 부스케츠 자, 역습이죠? 자, 여기서 방금 또 버텼어요. 그리고 길게. 네, 좋습니다. 부스케츠가 뿌려준 패스로 일단 한숨에 전방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골. 네, 이렇게 해서 부스케츠가 일단은 길게 성공시킨 패스 자체가 공격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자, 부스케츠 네. 아, 등지기 포스트 플레이 좋아요. 그리고 반대 연결. 야, 부스케츠가 이게 듬직하게 볼을 기술적으로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유해주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습니다. 부스케츠 연계 갑니다. 네, 전개 패스 크로스 좋아요. 헤딩. 네, 한 방에 전개 패스가 야 지금 뭐 상대 라인 끝까지 가서 좋은 어떤 기습 공격을 가져가게 했고요. 자, 부스케츠 역습입니다. 그렇죠. 이거 되나요? 야, 또다시 저 끝까지 그러니까 나가지도 않을 만큼 찰랑찰랑한 만큼만 나이스하게 줍니다. 좋아요. 손흥민 헤딩 골. 와,
딱 한 번의 부스케츠의 킬패스 그리고 크로스 이건 너무 골. 아니냐고. 끝. 부스케츠는 그리고 압박 시에는 포지션 위치를 유지하면서 홀딩 미드필더로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스케츠로 커서 가있죠. 그리고 협력 수비 버튼 패드 기준 RB 키보드로는 Q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빈틈이 상대가 나올 때에 맞춰서 네 나이스 컷입니다. 네, 자 이렇게 부스케츠가 방해를 해줬죠. 반대가 비어있어요 지금. 그러면 네 주면 되죠. 야 좁은 공간에서 볼 컨트롤하고 좋습니다. 네. 자 크로스 올라가고요. 차범근 받고 오른발 킥. 네 이렇게 공격 장면 하나 만들어내는 부스케츠의 킬패스. 네 부스케츠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뺏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볼 컨트롤을 상당히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자 부스케츠. 네 자 이런 식으로 부스케츠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운영. 나이스 컷. 또 부스케츠가 압박을 잘 넣어줬습니다. 네 짧게 잘 내줬어요. 크로스 올라가고 헤딩. 부스케츠 골 받고요. 슈팅. 네 슈팅이나 공격적인 능력은 좀 약간 결여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패스랑 수비로 풀어줘야 되고 운영해줘야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자 부스케츠는 또 그리고 한방에 빠르게 또 연결해줄 수도 있죠. 네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왔고 크로스 올리고요. 헤딩 떨궈주고 아 박지성이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여러가지 연계 플레이가 한 번에 상대방의 공격진으로 가서 진행이 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스케츠의 찔러주는 패스 부담을 느낄 수 있죠. 부스케츠 그렇죠. 이 크로스 바로 올리면 돼요. 보고 크로스. 네 이런 식으로 네 슈팅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부스케츠 크로스는 사실상 그렇게 안 좋은데 패스 위주로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돼요. 슈팅. 아 자 부스케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짧은 패스로 이렇게 상대방을 탈압박해도 되고요. 그러다가 공간이 열린다 싶으면은 그때 마침 부스케츠가 찔러줘도 좋죠. 아 나이스에요. 네, 열렸고요. 지금 부스케츠 자 골 받았고요. 네 바로 길게 올려줍니다. 자 로빙스루 패스로 이렇게 부스케츠입니다. 네 짧게 잘 열어줬고요. 그렇죠. 아 부스케츠가 패스 성공률이 너무 높아요. 안돼 제발. 살렸다. 부스케츠 반대 비었어요. 아 까비 어림도다. 네 이렇듯 세르지오 부스케츠 응카 7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급여가 14밖에 안 된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수비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몸싸움도 좋고 볼 컨트롤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편에다가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 필요한 패스나 짧은 패스, 긴 패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많이 도움주는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로 서포터형 수비형 미드필더 홀딩 수비형 미드필더로 써주시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티키타카하는 축구 그리고 한방에 킬패스하는 축구에 상당히 어울리고 좋은 선수예요. 스피드가 안 좋 라는 단점이 있지만 침투를 좀 자제시키고 최대한 홀딩으로 쓰시면 여러분들이 부스케츠를 최대한 많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 ...처럼 단단하게 목표를 포착했다. 부스케츠입니다. 네, 짧게 잘 내려줬고요.
그렇죠. 아, 부시케츠가 패스 성공률이 너무 높아요. 안돼 제발. 살렸다. 부스케츠 반대 비었어요. 아 까비 어림도 없다.